다음 정차역은 예미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미리 승강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차 시간은 1분간입니다. 다음 정차역은 예미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미리 승강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차 시간은 1분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아니,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200만 원씩이나 날치기를 당하셨다니. 사장님한테는 이 가게를 팔아서라도. 아, 내 돈을 못 받을까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토록 큰 돈을 날치기를 당하셨다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푸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타격이 크실 텐데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까? 네. 범인이 잡힌다면 쳐내겠는데. 실례합니다. 안녕들 하셨습니다. 아, 최순경이 형이 어쩐 일로? 짧게 앉읍시다. 아, 괜찮습니다. 윤 여사님 반가운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핸드백이 돌아왔어요. 내용물을 확인해 주시죠. 그대로인 것 같아요. 200만 원.
준비하세요. 자, 빨리. 본소에 조회를 했더니 이런 내용의 회신이 왔습니다. 35, 6세의 젊은 남자가 핸드백을 습득하였다면서 본소에 맡겼음. 습득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이상입니다.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습득한 사람은 법적으로도 응분의 보상을 받게 돼 있는데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습득물을 맡기고 왔다니 말입니다. 어떻게든 보상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본법자라면 마땅히 수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수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엔 좀... 자, 들지? 예. 일석이사란가 다시 일하게 된 것을 축하해야 할런지 대려 슬퍼해야 할런지 모르겠구만. 아무튼 우리가 다시 만난 건 기쁜 일이 아닙니까? 일단 건배라고 보죠. 뭐니 뭐니 해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하기는 자, 어서 들지. 예. 예. 예, 좋습니다. 저도요. 만선 씨, 그동안에 좀 여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술을 너무 드신 거 아니에요? 에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 걸 뭘. 하긴 일석이 자네가 노루라도 발견해서 소원 성취하는 걸 렌루 보고 나서 죽어야 무언이 없을 텐데. 우리 중대장님은 반드시 노루를 발견하게 되실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중대장님? 모르는 일이지. 평생 꿈만으로 끝나고 말련지도. 200만 원을? 아니 200만 원을 어디다 쓰려고? 이번에 식당을 제가 인수하기로 했어요. 해서 자금이 꼭 갚아드릴게요. 아니 식당 주인이 되기 위해서 200만 원이 필요하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어머니, 난 네가 남의 가게를 빌어서 식당을 합냐 뭐를 하냐 하는 것부터가 마땅치 않았었는데, 아니 이젠 아주 그 식당을 사버리겠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머니. 누가 널더러 돈을 벌라고 했니? 시집이나 가라. 전 결혼을 했었잖아요. 혼자 된 지 3년이 지났으니 재혼을 해도 돼. 어머니, 사실은 너한테 마땅한 혼처가 나섰다. 네? 조그맣게 개인 사업을 하는 젊은이인데 집안도 좋거니와 우선 당사자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 제자여서가 아니라
재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말씀 마저 들어라. 네 나이 이제 29이다. 살아온 날들보다는 살아야 할 날들이 아직은 더 많은 나이야. 정우가 왜 인생을 다 살아버린 사람처럼 얘기하니 넌? 그건 아닙니다, 아버님. 비록 식당 주인 노릇이긴 하지만 전 사복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는 재미도 있고요. 그럼 혹시 너 그쪽에 무슨 남자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저씨, 아 이쪽으로 좀. 아유 어서. 왜 그러세요, 아저씨? 괜찮다. 괜찮은 것 같지가 않은데요. 나가서 잠깐 맑은 공기를 쐬고 들어오시죠. 됐어. 난 됐으니 어서 일들이나 해. 오늘 일과 끝나면 꼭 진찰을 받아보세요. 걱정 말게. 나도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인데 이대로 죽지는 않을 테니. 그러니까 건강을. 아 글쎄 알았다니까. 빌어먹을. 담배는 한 대 피웠으면 좋겠구만. 이게 매매계약서고 이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 가게는 유녀사 것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저드린 게 아닌데요. 싸게 주신 거라면서요? 그야 사실이지만요. 근데 그런 데는 다 까닭이 있습니다. 유녀사처럼 젊고 아름다운 분이 우리 사부같이 궁벽한 곳에 살아주신다는 게 고마워서. 아니요 사장님. 전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저로선 유녀사와 이웃하고 살고 있는 게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영광이기도 하고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그 남은 일은 게 뭐죠? 씨를 남겨야 할 게 아니냐. 씨를. 씨라니요? 총각놈이라 할 수 없구만. 아 자식 말씀이시군요. 이것저것 거칠거리는 게 없어서 혼자 사는 몸이 제일 편하다고 하시더니. 그건 젊었을 때 오기고 나이 들고 몸이 부실해져 가니 내가 잘못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야.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하셔야 노후가 편안하시죠. 그런 말을 하는 자네는? 저야 이미 가정도 가져봤고 그 가정을 깨트려도 본 사람이 아닙니까? 하긴 노두가 더 급하겠지.
뚝뚝은 노든지 뭔지 석탄 누스러기를 찾아다니는 건가? 벌써 몇 년째인가 몇 년째. 이제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6년? 결코 허승생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 노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쓸만한 폐광 한 군데를 찾아냈습니다. 폐광이라면 못 쓰게 된 광구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폐광이라고 버렸던 곳에서 뒤늦게 무더기로 석탄을 캐낸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견한 폐광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 너도 말고 300만 원만 출자해 주십시오. 300만 원? 곤란하시다면 200만 원만이라도. 이봐 이 대위, 참 이제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지. 아무튼 우린 전우였네. 우린 작전에서도 성공을 했지만 사업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난. 연대장님께서는 이미 사업에 성공을 하시질 않았습니까? 이제 시작일 뿐일세. 사람이 필요해. 특히 이대위같이 유능한 사람이. 전 이미 6년을 허송했으면 된 거야. 날 도와주게. 월급도 충분히 주고 당장 생활할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겠어. 꼭 노두를 찾아야만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일확천금을 위해서만 노두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국가 경제를 위해서 뭔가 또 있습니다. 또? 한 번 내친 발걸음인데 죽든 살든 끝장을 보고 싶은 겁니다. 대체 그 자네의 고집은... 사회는 군대하고 달라 이 사람아. 요령껏 약게 살아야지. 자네처럼 그 외고집으로 그리 살다간 평생 고생을 못 면해. 투자 좀 해줘. 200만 원이 어려우면 100만 원만이라도. 나하고 장사나 같이 하지. 남보기엔 좀 우습게 보여도 실속이 있다고. 글쎄 투자 좀 해달라니까. 응? 솔직히 말해서 돈이 썩어라도 자네한테는 투자를 못하겠어. 돈이 썩어나도? 자네 재산 이미 다 털어봐줬잖아. 어디 재산뿐이야? 마누라한테 이혼까지 다. 그만! 미안하네. 술 놔두자고. 합니다. 누굴 찾으시죠? 네, 영업이 끝났습니까? 실례했습니다. 잠깐만요. 잘 모르시겠어요, 선생님? 글쎄요. 기차에서 핸드백을. 아.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서둘러서 하산을 했어야 했는데 눈길이라서 좀 늦었습니다. 예, 따뜻한 저녁을 먹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전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큰 빚을 지고 있잖아요. 저한테 빚진 건 없습니다. 선생님은 법적으로도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권리가 있다나 봐요. 그럼 오늘 저녁 얻어먹은 것으로 그 빚 갚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핸드백 속에는 200만 원이나 들어있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갖고 기차를 타지 마십시오. 그런 유의 아이들은 용케도 핸드백 속까지 들여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다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서 주무실 건가요? 네, 아직은 막차가 있을 겁니다. 이 근처이신가요, 대기? 버스를 타면 멀지 않습니다. 주소라도 가르쳐주고 하셨으면 고맙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진 빚은 다 갚으신 겁니다. 커피 맛도 아주 좋았고요. 주소를 꼭 알고 싶어요. 배가 고프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웬만하면 오늘 하루 쉬시지 그러세요. 자, 그럼 들어가세요. 자, 캬프 주세요. 수고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부터 객내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안전 장비를 철저하게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아줌마를 도와서 주방일부터 시작해볼 용의가 있어요? 그런 건 염려마세요. 옛날에 식모살이 한 적도 있었는데요, 뭐. 남하고 얘기할 땐 껌을. 이거요? 미스 양, 다 됐어? 네. 언니, 방으로 안내를 해. 미스 양을 따라가. 짐을 푸세요. 네, 따라오세요.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이일석이라는 친구, 그래 언제부터 알고 지냈어? 이일석 씨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 왜 이러십니까? 어젯밤에 내가 봤어요. 꼭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당부하는 윤 여사의 말도 내 귀로 똑똑히 들었고요. 아, 네. 전 또 어떤 경위로 해서 그 친구를 알게 됐는지 모르겠소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차 잘못 걸려들었다 하는 날엔 이 가게도 날리고 말아요. 아무튼 돈 거래는 하지 말아요. 절대로. 뭐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아니,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윤 여산? 어제 처음 본 사람이에요. 식사 손님으로 오신 것뿐이에요. 벌써 6년째 노두를 찾겠다고 이 태백산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자금이 떨어지면 광부 노릇을 하고 또 돈이 좀 모아지면 노두를 찾아서 다시 구석구석 산을 뒤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금이 또 떨어져서 탄광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젠 쉬는 날이어서 또 산을 뒤지다 내려왔던 모양이구만. 김 사장님, 그 사람 어떻게... 이 인근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더구나 탄하고 관계하는 사람치고. 아무튼 내가 보기엔 그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망치 하나 들고 다니면서 노두를 찾겠다니 원. 관심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윤 여사. 아니에요. 나 절대로 오래 누워있지 않겠네. 그럼요. 곧 일어나셔야 합니다. 자네가 노두를 발견하고 해서 우리가 함께 그 탄을 캐는 꿈을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네. 난 저도 그렇습니다, 아저씨. 자넨 기필코 해낼 게야. 난 그걸 믿어. 고맙습니다. 괜히 고집 피우지 마라.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난 네가 사북이라는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서 사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뭐 때문엔마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그런 곳에 가서 숨어 살아야 한단 말이냐, 네가. 숨어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즐거워서 사는 곳이에요, 거긴. 결혼해라. 그만한 자리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세 살 먹은 애가 하나 있을 뿐 총각이나 진배 없는 사람이야. 나이도 많지 않고 재산도 넉넉하고. 결혼해서 새 인생 살도록 해라. 너만 생각하면 이미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당돌한 여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오기 전까지 제 딴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난 아직도 댁의 이름도... 정욱이에요. 윤정욱. 정욱 씨가 아직도 저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히려 저한테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 일로 온 게 아니에요. 아니면요? 사업을 의논하러 왔어요. 사업이요?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금을 몹시 필요로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그 사업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뜬구름을 잡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좋아요. 동업자가 되고 싶어요. 저하고 말씀입니까? 네, 선생님하고요. 동업이라면 일정한 비율의 돈을 같이 출자해야 하는데 지금의 전 무효일 뿐입니다. 그럼 제가 돈을 빌려드리죠. 조건 없이요. 그럼 출자를 하겠어요.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출자할 사람을 찾고 계셨다면서요? 선생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제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그만이었어요. 자그만치 200만 원이나 되었어요, 그 돈이.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여자의 핸드백이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예쁜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돈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폐따발을 손에 쥐었을 때는 달라지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때마침 자금을 구하려고 서울에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기에 더했죠. 이건 하늘이 날 도운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나중엔. 하마터면 치사한 인간으로 전락할 뻔했던 아찔한 순간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차 드시죠. 여자분이 돼서 차밖에 권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전 술도 잘해요. 정말이에요.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자, 귀한 손님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자, 잠깐요. 저 아직 총각입니다. 중신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러죠. 건배, 건배. 자, 건배합시다.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5억 년 전 중성기 시대에 화성
화산이 폭발했을 때 타다 남은 나무가 석탄이 된 거라면서요? 탄맥을 찾는다는 건 5억 년의 침묵과 대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침묵을 깨보겠다고 젊음을 바쳐 도전하고 있는 선생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히 동업자를 자청하고 나섰던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뜬 구름을 잡는 일입니다. 정욱 씨의 돈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동업자가 되겠어요. 이 형은 남들하고 어딘가 달라도 달라요. 정확히 봤어요. 아, 그 강을 남들은 폐강이다, 볼장 다 봤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탄도를 잘못 잡아서 그렇지 절대로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라면 절대로 최강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준대도 넘기지 않아요. 이 형의 집념을 내가 알고 있고 또 윤여사가 동업을 한다니까 넘겨주는 겁니다. 이거 특별이에요. 특별. 행운을 빌겠어요. 네. 춘자 씨, 나 좀 봐요. 나 말이에요? 어서 와요, 일로. 춘자 씨 얼굴 잘생겼고 힘 좋은 광부한테 시집 안 갈래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광우 씨라고 이분하고 함께 일하고 있어요. 광우 씨 색식감으로 어떻게 보세요? 내가 광우라면 좋아서 벌쩍 뛰겠는데요. 아이고 진짜 아, 저 옆시 아저씨. 예. 아, 그거 해피리면 100원을 샀는지 모르겠네. 다 생각이 있어서 산 걸 테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아,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그렇지. 아, 그래 돈이 한두 푼 들어가도 안 돼. 그 뭐하러 사요? 아, 저 우리가 그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다시 한번 시도해봐요. 예? 아, 벌써 800m나 들어왔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빨리 구멍 뚫어요. 어서요. 어때요? 여기도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발파 준비하세요. 예. 구멍은 내가 뚫을 테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식당은 김 사장님한테 잡혀 있는 건가요? 그런 셈이지. 그럼 석탄이 안 나오면 우리 식당은 날아가겠네요. 그런 일 없을 거야, 절대로. 어디 가셨어? 글쎄요, 방까지 계셨는데. 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흐르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정옥씨! 정옥씨! 성공입니다. 석탄이 쏟아졌어요. 정옥씨 덕이요. 정옥씨가 해낸 거야. 석탄이 쏟아졌으니까 이제야 얘기입니다만 바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암담했습니다. 내가 기억구는 윤 여사의 식당까지 말아먹는 놈이 됐구나 싶으니까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죽을 고비도 수십 차례나 넘긴 역전의 용사예요. 그런 분이 이만한 일로 죽을 생각을 하셨다니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제 심정이. 전 선생님을 그토록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동업자로 자청했던 건 아니에요. 5학년의 친목과 대결하는데 저도 동참한다는 기분으로 동업자가 된 것뿐이에요. 아무튼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자, 어깨 매주 아 이거 봐, 아 이 뭐래? 아 저 무거운 거 말고 저 조그만한 거.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사나? 자, 자 어서. 뜨는 날이면 보러 가. 아 얼른 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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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중대장님! 중대장님! 왜?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돌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뭐라고? 자, 갱내로 들어갑시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폭발 준비해. 네. 난 자네를 잘 알아. 자넨 결코 여기서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지. 내 말이 들렸나, 이대희? 답답해 죽겠구만. 내가 성한 몸이라면 자네와 같이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겠습니다. 아저씨도 하루속히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그건 되려 제가 해야 할 얘기입니다. 다시 또 기회가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오겠습니다. 괜히 나 같은 사람을 따라 나섰다가 고생들만 하셨어요. 안녕히들 가십시오.
좀 죽구만. 더 이상은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했어. 빈손으로 왔는걸.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글쎄. 윤 여사는 만나보셨습니까?
죽을 때는 아니랍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다행이에요. 중태가 아니시라니. 고통입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겨울 날씨 답지 않게 따뜻하네요. 오늘은 가게를 정리했어요. 네? 선생님 이번 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엇 때문에 윤 여사가 내 이범비를? 우린 동업자잖아요. 선생님이 노드를 발견하셨다면 혼자 가지셨겠어요? 불행도 행운도 우린 함께 나눠야 돼요. 난 노드를 찾는 데 실패했어. 몸도 망가졌고 이제는 마음도 망가졌어. 소위 집념이란 이름으로 날 속이고 남을 속여왔던 광대 노름을 이제는 그만 끝을 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학하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값어치 있는 일에 자신을 내던지신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가 선생님 같을 순 없겠지만 선생님 같은 분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전 생각해요. 더 이상 내 자신을 짓밟고 싶지는 않습니다. 올 때까지 왔으니까요, 이젠. 아니 지난 가을에 200만 원씩이나 해가 쓰면서 또 돈을? 식당이 잘 안 되는 거냐? 식당을 넘겼어요. 팔았어 식당을? 딴 사업에 손을 댔어요. 딴 사업이라니? 네가 무슨 또 딴 사업을? 탄광이에요. 응? 탄광? 갑자기 탄광은? 전 그곳 탄광촌에서만 3년을 넘어 살았기 때문에 탄광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업에 손을 댄 건 얄팍한 지식 때문이 아니라 동업자 때문이에요. 동업자 때문? 그 동업자가 누군데? 물론 남자겠지. 총각이냐? 호랍이에요. 호랍이? 아니 그래 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니? 네. 결혼할 생각도? 사람하고도 그런 약속을 했니 이미? 아니요 아직. 네가 애미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면 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그 사람 잊어라. 그렇게 외골수로 한 가지 일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아는 식구를 고생시킨다. 성공을 하든 못하든.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네가 행복하지 못하다니까 하는 얘기야. 네가 또 남자 때문에 불행해지는 건 이미 원치 않아요. 한 번으로 좋게 그건.
따뜻하게 윤여사를 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로드를 찾는 일이요. 그 길만이 윤여사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 보장은 여전히 없습니다. 해서 생명보험 증서를 윤여사에게 맡기겠습니다. 윤여사가 동업을 제외했을 때 나의 유일한 재산은 나의 생명뿐이었기에 윤여사를 수혜자로 주장하여 보험에 가입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끝내 노드를 찾지 못하고 죽는다면 적은 보상이나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찍이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었는데 참으로 괴롭습니다. 윤여사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계신 게 아니라 헤매고 다니실 겁니다. 노드를 찾아서. 그인 아직 왕께 된 몸이 아니질 않아요. 이런 일이 이번 처음은 아닙니다. 전에도 낙상 사고로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의사의 퇴원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산으로 가신 적이 있으니까요.
실례합니다. 어른들 안에 계세요? 멀리 가셨어요? 산에 가셨어요. 어른들 다? 아버지요? 아버지뿐이에요? 아버지하고 둘이서만 살아요. 아버진 언제쯤이나 돌아오실까? 해지기 전에는 돌아오세요.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좀 쉬었다가도 괜찮을까? 고마워요. 저 산 너머에도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근처는 이 집뿐이에요? 아저씨가 누구죠? 노드 찾아다니는 아저씨예요. 빨리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소만 이 다리 좀 주물러 주시오. 피 좀 잘 통하게. 사람하고는 3년 전부터 알고 지냈지요. 집념이 대단한 사람이요. 좋은 자리를 주겠다는 사람도 많은 모양인데 다 마다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별일은 없겠죠. 죽을 사람 같으면 내 눈에 띄었겠습니까? 미음은 긴 사람이요. 군대에서도 죽을 고비를 수십 차례 남겼다고 합디다마 여기 산에서도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남겼으니까요. 주시오. 깨나소이다. 정옥 씨가 웬일이세요? 앉으세요.
못 살겠군요. 선생님 무슨 죄를 지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 여사를 실망시킨 일, 그 또한 가볍지 않은 죄일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노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절대로 선생님한테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무사하셔서 정말 기뻐요.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다시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진작에 정옥 씨를 내려보냈어야 했는데. 저도 동업자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끝내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감기에 몸살에 겹쳤을 뿐이에요. 내일은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정옥 씨. 너도예요. 너도? 너도 맞죠? 맞소. 너도요. 너도. 너도예요. 너도요. 너도네. 정우 씨, 우린 너도를 찾았어. 너도를 찾았어요. 우린 너도를 찾았어. 너도야, 너도, 너도, 너도야, 너도, 우리 모두를 찾았다. 우리 찾았어. 너도를 찾았다. 너도를 찾았어. 너도, 너도. 우린 너들을 찾았다! 도시, 우린 기어코 헤매고 말았어! 너들을 찾았어! 도시!